우람아, 이거 먹을래? 고마워, 친구야. 예쁘지? 이거 가질래? 고마워. 정말 예쁘다. 정말 마음에 들어. 예쁘다. 알았다.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말이야. 미미한테도 얼른 줘야겠네. 뭐?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었어? 순돌이가 날 좋아하나 봐. 잠깐, 너 그 사탕 순돌이가 준 거지? 응, 순돌이가 나에게 준 건데 너도? 머리핀도? 똑같아. 이런 예의 없는 녀석! 사탕도 맛없어! 머리핀 안 예뻐! 여자친구 마음에 너무 몰라! 여자친구의 마음을 알려줄 방법이 없을까? 아마 옛날로 가보면 알 거야. 그래, 그럼 다 같이 가볼까? 그래, 가보자. 그래, 그럼 오늘은 강원도 강릉으로 가서 박신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? 옛날 고려시대에 강원도 강릉에는 아름다운 홍장이라는 여인이 살았단다. 홍장, 나와 결혼해 주시오. 어머, 맛있는 음식이네. 이런 건 매일 주겠소. 자, 나와 결혼합시다. 어머머, 그럼 전 이렇게 뚱뚱해지겠네요. 네. 그건 싫어요, 싫어. 저도 선비님이 싫어요. 아이고, 내가 뭘 잘못했지? 잠시만요. 저기, 무엇을 선물했나요? 음식인데요. 왜 그러시죠?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? 그런 걸 선물하면 어찌합니까? 여자는 예쁜 걸 좋아합니다. 그러니 예쁜 걸 선물해야죠. 그럼 당신은 뭘 선물할 건데요? 그대의 아름다움을 더해 줄 거예요. 나의 꽃을 받아주시오. 어? 에이, 뭐가 마음에 안 든 거야? 당신도 거절당했어요? 예, 여인의 마음을 모르겠어요. 꽃은 곧 시들지요. 자, 보시오.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이 보석이죠. 내 선물은 보석입니다. 제게는 돌처럼 보이네요. 그럼 더 비싼 걸 드리지요. 어떻습니까? 전 필요 없어요. 어허! 결국 다 차였네요. 에잉, 보석도 싫다는 거야? 헤, 누구랑 사귀는지 두고 보세. 내 선물을 싫다고 하다니. 그 후로도 아름다운 홍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. 박신이요, 내 마음을 알리고 싶소. 보석도 꽃도 없이요? 아, 그런 걸론 마음을 알릴 수 없다오. 내일 저쪽 하늘을 봐주시오.
하늘에서 선물이 쏟아지나요? 네? 홍장 좀 봐. 강원감사 박신을 거절하고 있어. 엄청나게 화났겠어. 이거 큰일이구만. 박신 화났어.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건 다 제 탓입니다. 홍장의 탓이 아니지요. 그래도 홍장에게 화가 안 나요? 에이 참나, 속도 좋으십니다. 그녀의 탓이 아닌데 왜 화가 날까요? 정말 도량이 넓고 인자한 분이시구나. 와. 다음 날 강원감사 박씨는 높은 산 위로 열심히 올라갔단다. 힘들어라. 하지만 마음은 쉽게 얻지 못하지. 완성이다. 자, 이제 나의 마음을 표현해 볼까? 공장! 공장! 어? 이게 무슨 소리지? 공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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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이럴 수가.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다니. 우와. 홍장과 박씨는 서로 몹시 사랑했단다. 그 사랑이 얼마나 길고 정다웠는지 모르는 이가 없었지. 만난 것도 아니었어. 귀한 보석도 아니었지. 정성, 아끼는 마음, 바로 마음이었어. 어떤 것도 저 둘을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. 어? 강원 부사 조은을 날이 아니십니까? 무슨 일이시죠? 하하하, 박 씨는 내 친구니 한 번 놀려줄까? 이보게 박 씨! 홍장이 강에 빠져서 위급하다네! 뭐라고? 홍장이? 어찌 된 거지? 박신과 조은홀은 어릴 적부터 친구라 그 말을 믿은 박신은 몹시 슬퍼했단다. 내가 너무 심했나? 이놈의 장난병은 언제 고쳐질런지. 이보게 박신, 잠시 나를 따라오게. 날 따라오면 홍장을 볼 수 있을 거야.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는가? 그곳은 바로 경포였단다. 심리나 뻗쳐 비단을 들이운 것 같은 아름다운 호수. 무성한 소나무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. 아, 이곳을 보니 더 생각나는군. 저건 선녀의 뱃놀이? 경포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지. 잘 보시게 친구. 나으리! 나으리! 홍장! 선녀가 되었구려! 홍장! 박신나리! 저는 무사하답니다! 그제서야 박신은 좋은 올해 장난에 속았다는 걸 알았단다.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쫓아다녔단다. 박신이 화가 많이 날만 하지. 장난칠 게 따로 있지. 역시 마음이 제일 중요하구나. 맞아. 그럼 난 미안해라고 해야겠어.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경포는 강원도 강릉시에 있단다. 어떠니? 홍장과 박신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번 가보고 싶지 않니? 응?